코너킥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양준모. 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양준모의 코너킥. 왼발로 높게 올라간다. 신태현!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창원시청의 득점 공식이죠. 네, 양준모의 코너킥 그리고 신태현의 헤더, 이번에도 빛을 발하면서 원정에서 또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역시나 오른쪽에서 코너킥 양준모가 준비했고 신태현이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태현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이에요. 네. 아, 그야말로 이 골넣는 수비수를 자처하고 있는 신태현 선수고요. 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도 본인의 이마를 가리켰고, 그리고 양준모 선수와, 자, 지금 현장에 이 촬영해 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메라를 보면서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하고 엄지척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정말 이 스타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신태현 선수고, 이 창원 입장에서는 이 패턴이 항상 준비된 패턴이었는데, 네, 반대로 천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오히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전반전을